12가지 인생의 법칙. 당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어제의 당신하고만 비교하라. 작은 시골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적어도 한두 분야에서 마을 최고의 전문가 대접을 받습니다. 누구는 동네 공식 가수왕이고 누구는 마을의 천하장사로 인정받습니다. 옆집에는 상식 박사가, 뒷집에는 바둑왕이, 앞집에는 축구 황제가 삽니다. 당신이 100만 명 중 한 사람 나올까 말까 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천만여 명이 살고 있는 서울에 오면 당신 같은 천재가 10명이나 있는 셈이 됩니다. 그뿐 아니라 온라인으로 수억 명과 연결된 세상 속에서 당신 같은 천재는 지구상에 수백여 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나보다 잘난 사람이 너무나 많아 보입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지만 능력과 결과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극소수의 사람들이 중요한 것 대부분을 창조합니다. 그리고 승리자가 대부분의 결실을 독식합니다. 하지만 밑바닥의 삶은 황폐하고 그곳에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쉽게 병들고 사랑도 관심도 받지 못합니다. 이런 처지에 놓이면 내면의 비판적 자아는 현실보다 더 비관적이고 절망적인 말을 쏟아냅니다. 가혹한 자기 비판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현실을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쏟아져 나오는 자기 개발서들은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는 방법으로 긍정적 망상을 추천합니다. 세상이 너무 끔찍하고 무서운 곳이어서 긍정적 망상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외칩니다. 하지만 긍정적 망상은 거짓말을 보호막으로 활용하라는 뜻에 불과합니다. 그런 달콤한 거짓말보다 훨씬 바람직한 대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드 게임을 하는데 패가 항상 불리하게 나온다면 그 게임은 조작일 가능성이 큽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이라는 게임이 나에게 항상 불리하게 돌아간다면 자기 스스로 인생이라는 게임을 조작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 조작의 주체가 바로 당신 내면의 비평가일 수도 있습니다. 너보다 잘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 이 비관적 속삭임에 당신은 어쩌면 그래 모든 게 부질없는 짓이지 라고 반응하면 지는 것입니다. 그 내면의 비평가를 향해 그럼 세상에 의미 있는 일이 뭐가 있냐고 화를 내야 합니다. 매사에 부정적인 내면의 목소리는 더 나은 삶을 위한 충고가 아닌 합리성과 현실성으로 위장한 비열한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인생이라는 게임을 성공과 실패라는 흑백 논리로 파악하는 내면의 비평가의 목소리에 귀를 닫아야 합니다. 인생이라는 게임은 성공과 실패라는 두 잣대로만 보기에는 훨씬 복잡하며 이분법적 사고는 인생의 중요한 가치들의 미세한 차이를 완전히 지워버릴 뿐 아니라 심지어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자신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악의적인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는 단 한 번의 게임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게임들이 있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좋은 게임이 수없이 많습니다. 좋은 게임이란 내 소질과 능력에 맞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생산적인 방향으로 이끌며 시간이 지날수록 나를 조금씩 성장시키는 게임입니다.
만약 어떤 게임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다른 게임에 도전하면 됩니다. 나의 장점과 약점, 내가 처한 상황을 고려해 얼마든지 더 나은 게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게임들은 사람마다 달라서 다른 사람과의 비교는 무의미합니다. 인생이라는 게임은 얻는 게 있으면 반드시 잃는 게 있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완벽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실패한 인생, 쓸모없는 인생이라는 자책에서 벗어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에 대한 철저한 점검입니다.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사람은 진짜 원하는 것을 얻으면 방황을 멈추고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미래가 과거와 다른 점이 있다면 과거는 고정되어 있고 미래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의 열정만 있다면 하루아침에도 미래는 바뀔 수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조금이라도 삶이 나아지기를 원하는 희망과 나아가려는 방향입니다. 행복은 산 정상에서 느끼는 잠깐의 만족이 아니라 산을 오르는 길에서 느끼는 희망입니다. 인생이라는 게임에서 좋고 나쁨에 대한 판단은 오로지 나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일의 내가 어제의 나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진 면이 있다면 그것으로 성공입니다. 남을 의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어떤 선택을 해야 좀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는지는 오직 나만이 알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때 아침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아진 내가 되자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목표를 위해 뭘 해야 할까? 성공했을 때 어떤 보상으로 나를 격려해 줄까? 내일도 모레도 또 다음 날에도 똑같이 해봅니다. 그러면 비교의 기준점이 매일 아주 조금씩 올라갑니다. 이것으로 기적이 시작됩니다. 하루하루 어제의 나보다 나아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며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이 내 삶보다 더 낫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누구도 시기하지 않으며 목표를 낮추고 인내하는 법을 알기에 좌절하거나 실망하지도 않습니다. 나아가 자신 앞에 놓인 수많은 문제에 대해 자신만의 해법을 발견해 나갑니다.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보다 인생이란 여행을 하는 동안 즐거운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을 알게 된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으며 오직 어제의 당신하고만 자신을 비교하여 기어코 인생이라는 게임의 승자가 되고 맙니다.